운수 좋은 날은 왜 우리 학창 시절 때 지각을 해도 교문에서 걸리지 않아, 그쵸? 운수 좋은 날은 교문에서 걸리지 않는다,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, 수련, 교육, 문화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셔도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한국체육사 강의의 방선현입니다. 이 체육사라고 하는 거는요, 말 그대로 체육에 대한 역사잖아요, 그쵸? 누구의 주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. 여기에서는 뭐 본질이나 사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. 연구 대상으로는 시인들이 뭐 이렇게 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시인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시간, 인간, 공간 이러한 것들이 연구 대상에 들어가요. 그래서 시인의 공간 이렇게 기억하세요. 아셨죠? 체육사의 시대 구분 보시면 처음에 나온 게 독자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. 독자성은 뭐냐?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기존 구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. 단, 그렇게 했을 때는 2번 보시면 고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. 독자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. 공부를 하다 보면,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연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고,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,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, 그렇죠? 그렇게 했을 때는 아, 이게 어떤 독자성을 따라서 지금 철저한 고증에 거쳐서 독자적으로 시대를 나눠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셨죠?